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서 찍는 영상입니다. 오늘 재택근무여가지고 일다 하고 정리하고 오늘 안 나가서 안 씻어도 되는데 다 씻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제 인생템 소개인데요. 7개 준비했어요.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무해의 이 개인 소독 용품들입니다. 에어클리너라는 제품은 저는 공기 중에 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뿌리면 돼요, 공기에. 저는 외출했다 돌아오면 집에다가 방마다 한 번씩 뿍뿍 뿌려주고요. 얘가 효과가 있다고 느낀 거는 집에 오면 공기청정기가 되게 열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뿌리고 나서는 그 센서에 빨간 불이 거의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효과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계기가 그거였고, 얘는 안티바이러스라고 침구류나 이런 제가 지금 앉아있는 패브릭 소파나 이런 데다가 저는 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러지가 조금 있는 편인데 얘를 뿌려주고 자면은 확실히 그런 코가 간질간질한다거나 목이 까끌거린다거나 그런 제가 평소에 겪던 알러지 증상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제품들 크게 맹신 안 하는 편이었는데 요 무해의 아가들을 써보고 나서는 정말 이거는 제 삶의 루틴이었어요. 아침에 뿌려주고 자기 전에 뿌려주고. 그래서 제 삶의 질을 높여준 첫 번째 아이템으로 이 친구들을 선정해 보았고요. 두 번째 헤어팩입니다. 제 탈모 영상이 이제 2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댓글 중에 두피 관리하면서 혹시 머릿결 관리는 어떻게 하셨냐 이런 댓글 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사실 이 탈모 관련해서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다이 두피 위주고요. 머릿결은 헤어팩이나 트리트먼트를 꼭 사용을 해줘야 돼요. 제가 머릿결이 좋은 축에 속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염색을 1년에 한 10번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머릿결 유지를 하려면 이런 트리트먼트나 헤어팩 사용을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머릿결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 것도 많이 써봤고, 일본이 그런 거좀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 유명하다는 것들은 진짜 다 써봤는데, 최종적으로 정착한 게 바로 요 제품입니다. 엘리메르의 아보카모 헤어팩이라는 아이템이고, 실제로 그 아보카도 성분을 활용해서 걔는 되게 기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양을 좀 넣어주는 제품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화장실에 쓰던 거 진짜 가져온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크림처럼 생긴 건데 진짜 그냥 샴푸 마친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푹 떠가지고 머리 두피 쪽이 안 닿게 이 머리카락 위주로 발라준 다음에요. 이렇게 저는 핸드브러싱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묻혀진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손에 묻어나오는 이런 머리카락이 없을 만큼 슉슉 내려가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뒤로 빼놓고 뭐 양치를 한다거나 바디를 씻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한 1, 2분 정도, 또 길면 한 5분 정도 그렇게 방치를 해둡니다. 그러고 씻어내면 머릿결 진짜 좋아져요. 저는 염색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미용실 가면은 따로 트리트먼트 받으시냐 이런 얘기 들어요. 가격도 뭐두 개에 3만 원인가? 아주 훈훈해요. 전 이거 하나 사면 거의 한 분기 동안 쓰는 것 같아요. 다음은 샤워 필터입니다. 진짜 저는 얘를 지금 4년째 쓰고 있나? 3년째 쓰고 있나? 알게 된 이후로 계속 쓰고 있어요. 한때 그 샤워 필터가 엄청 유행했던 적 있잖아요. 그 샤워기를 통해서 막 까매진 그런 광고 영상 엄청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그런 걸 혹해서 샀다기보다 저는 샤워하는 시간을 좋아하거든요. 그 물을 맡고 있는 시간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순간에 이런 샤워 필터를 쓰면 당연히 뭐 노폐물이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되게 향기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걸 기대하고 한번 사봤어요. 아, 근데 진짜로 이게 비타민 샤워 필터인데 그 물에 어쨌든 이온 요소들이 들어가고 노폐물이 빠지니까 실제로 피부도 되게 보들보들해지는데 일단 샤워를 한번 하고 나면은 향수 뿌린 것처럼 온몸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바디워시를 따로 안 발라도.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아, 진짜 더 자고 싶고 할 때, 아, 샤워하고 싶다. 이 생각 때문에 깰 정도로. 뭐 제가 샤워필터를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한 100통은 쓰지 않았을까요? 진짜 제일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이고, 얘는 저는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어요. 그 향이 매번 바뀌는데, 그냥 그때그때 사놔요. 어차피 맨날 쓰는 거니까. 뭐 공식 홈페이지도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 메이커스랑 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향기도 엄청 다양하고 가격도 카카오 메이커스가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얘는 그냥 이렇게 지금 새 거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샤워기 앞뒤로 꽂아주기만 하면 얘를 통해서 노폐물들이 걸러지고 향기가 입혀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매우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 네 섬유유연제. 이런 거 인생 템 추천하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기를 너무 좋아해요. 향수도 지금 몇 개야? 전 향수를 사랑합니다. 진짜 이게 많이 버린 거예요. 겁나 많죠? 향기에 집착하는 사람, 그게 나야. 나 잠깐 샜는데, 여튼 저는 향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평소에 제 옷은 향수 뿌리면 되는데, 뭐 잠옷이나 속옷이나 이불이나, 너무 평소에 제가 맞닦고 있는 수건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 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섬유유연제를 안 써본 게 없어요. 섬유유연제 좀 좋다 하는 거다 써봤고, 근데 딱 이거다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찾았다. 이거예요. 레드루트라는 제품이고, 얘는 미국 거처럼 생겼죠? 안 찾아봤어요, 사실. 근데 미국 거 같은데 쿠팡에서 샀어요. 이게 애들 써도 되는 거더라고요. 이 베이비 세이프. 제가 생각보다 피부, 몸 피부도 살짝 예민한 편이라 처음에는 아동용으로 찾다가 후기 댓글에 저처럼 이런 섬유유연제 유목민이래요. 섬유유연제에 진짜 미쳐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거 인생템이다, 뭐 이런 후기 댓글 하나 다신 거예요. 원래 그런 거잘안 믿는데, 그냥 갑자기 좀 믿고 싶었어, 그날은. 근데 미쳤어. 너무 좋아. 이게 어떤 향이냐면요, 포근한 향이고, 이게 이렇게 코로 맡을 때보다 빨래를 하고 나면은 그 섬유에서 느껴지는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은 향기 딱 맡으면 이렇게 코 대고 빼기 싫잖아요. 저는 제 이불 빨래 하고 나서 그거 코에 갖다 내고 이렇게 킁킁대다 자요. 제가 좋아하는 향기는 살짝 베이비 파우더 향도 좋아하고요, 비누 향기 좋아하고요, 꽃향기 중에서도 그런 은방울꽃 향기 같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처럼 요런 포근하고 폭닥폭닥 따스한 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얘가 다른 향기도 세 개가 더 있거든요. 저는 이거랑 하늘색도 도전해봤는데 하늘색도 진짜 좋아요. 근데 하늘색보다 저는 얘가 좀더 좋아서 사실 두개 사놓고 번갈아 쓰고 있는데, 남은 색깔들도 이제 사볼 예정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 아이템 소개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템입니다. 얘는 발 지압판이에요. 지압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건데, 사실 발의 모든 신경계부터 혈관까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발을 지압해주면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붓기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쌍꺼풀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붓기 관리, 지압 이런 거 스스로도 좀 열심히 해주는 편인데, 얘는 아침에 화장할 때 여기 위에서 서서 해요. 저는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발을 대고 올라갑니다. 이거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아프면 아플수록 지금 몸이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꿈질대면서 이제 화장을 시작해줍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하면 돼요. 저는 제 화장대가 저 다른 방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시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꼼질꼼질, 발이 정말 못생겼네요. 이렇게 꼼질꼼질 되면, 처음에는 엄청 아프던 게, 이 화장을 끝내고 이렇게 내려온 순간 확실히 덜 아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붓기 땡땡하던 얼굴이 좀 예뻐집니다. 진짜, 진짜 이거는 사실 저만 알고 있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꿀팁이거든. 이거 진짜 얼굴 잘 붓고 눈잘 붓고 이러신 분들 있죠?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다음 친구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거 폼롤러거든요. 폼롤러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사실 이 스트레칭 이게 진짜 중요해요. 특히 저처럼 직장인들 있죠. 항상 이 자세로 일하는 승모근이 완전 만성으로 아파요. 근데 그걸 스트레칭을 안 해줘. 그럼 그냥 그대로 굳는 겁니다. 그냥 거북목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이 건강한 마음 또 건강한 생각은 좋은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걸을 때도 내 몸이 일자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걷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저에게 이런 폼롤러?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어떤 폼롤러를 사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그럼 내가 쓸 진짜 좋은 폼롤러 뭐가 있을까? 그렇게 찾다가 알게 된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거는 럼블롤러의 게이터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뽀덕뽀덕 돌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그 작은 근육들을 다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사실 완전 초보자분들, 그리고 이거 되게 아플 거예요. 진짜 너무 아파서 나는 죽어버릴 것 같아 이런 것만 아니면, 조금 참으시면, 그리고 그 강도를 처음에 조금 약하게 했다가 아니면 시간을 조금 짧게 했다가 길게 하신다거나 하면은 다 견딜 수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깨는 것도 있어. 몸이 막 찌뿌둥하고 미칠 것 같은데 그래 이거 한번 조져주자 이런 마음으로 딱 일어나요. 저는 아침에는 골반 쪽을 좀 조져주고 밤에 자기 전에는 요 승모 쪽을 주로 해주는데, 진짜 너무 시원해서 아 이게 없었을 때 내 인생 어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 이 룰루레몬 매트 위에 앉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추천하는데 럼블롤러보단 아니어서 뺐어요. 자 종아리 부은 것 봐요. 앉아있어서, 하루 종일 앉아있어서 그런데 진짜 가감없이 보여드리죠? 이 종아리를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요 위에 종아리를 얹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뭐 이런 룩으로요. 사람들이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건강 신경 안 쓰는 줄 아는데, 전 정말 건강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아이랍니다. 진짜 별거 다 찍는다. 이렇게 겨드랑이 에다가 얘를 대요. 그 다음에 아파 이렇게 문대주는 겁니다. 골고루요. 림프선은 모든 그 몸에 안 좋은 노폐물들이 쌓이는 곳이어서 이렇게 아 진짜 아파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저는 매일 하는데도 개 아프네요. 어느새 마지막 아이템 소개입니다. 제가 마지막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가져왔어요. 바로 이거 가방 같죠? 바로 에어팟 맥스입니다. 사실 이게 정규 소비자가가 729,000원인가? 하여튼 700,000원대인데, 전 처음에 이걸 사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 생각했어요. 무슨 귀에 꽂는 음악을 70만원 주고 사냐? 내가 미친놈이 됐다. 너무 좋아. 어떡해? 바로 따라랑 했어. 지금 바로 인식했어. 시리야? 음악 틀어봐. 진짜 좋아. 언박싱. 얘를 딱 끼잖아요. 그러면 진짜 귀를 팍 막아줘서 그런가 정말 콘서트장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음질이 너무 좋네.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이걸 끼고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힙합 매니아인데 힙합을 딱 들으면서 출근하죠. 진짜 클럽 온것 같아. 그래서 이거 끼고 출근하면 그 아침에 울적하고 오늘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진짜 저 뻥안 치고 이렇게 춤추면서 출근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안 믿는데 진짜예요. 저 춤추고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이거 따라서 하는 애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랍니다. 저는 사실 쿠팡으로 좀 저렴하게 샀어요. 52만원인가? 쿠폰 할인 받고 뭐 카드사 할인 받고 이래서 52만원에 샀는데, 50만원? 안 아까워. 진짜 너무 내 인생에 큰 행복이 되어줘서 그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제 이 친구 이름 현영이 보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삶의 질을 높여준 인생템 7가지 소개 끝났습니다.
거창하게 인생템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인생 짱, 최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얘가 생기니까 진짜 너무 좋다 했던 것들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이 제 실제 일상이랑 되게 맞닿아 있어요. 뭐 스트레칭이라던가 청소라던가 아니면 출근길이라던가 어찌됐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와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꿀템이네요 이런 댓글이 좀 달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제발 해주세요 안녕.